오늘은 우리 속죄서를 살펴보겠어요. 자, 속죄서 출애굽기 25장 17절로부터 2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서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반, 너비는 한 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서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서 두 끝에 속죄서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서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서를 향하게 하고 속죄서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서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이 속죄서는 순금으로 만들래. 이거는 조각목으로 만든 데다가 금으로 싸는 게 아니라 속죄서는 완전히 순금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것도 길이와 그 너비가 똑같이, 법궤와 똑같이 두 규빗 반, 한 규빗 반으로 만들도록 되어져 있어요. 속죄서가 완전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은 속죄서는 육적인 건 하나도 없는 거룩함만을 의미한다는 육적인 것이 하나도 없이 오직 거룩하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는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것이 부활사건이에요. 그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소가 되어 줄 수 있는 사건인 거예요. 속죄소는 주님이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이 속죄소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속죄소가 되어 지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만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거죠. 두 규빗 반, 우리 반 규빗은 이미 했는데 이 둘이라는 배치라는 그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의 알렛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배시예요. 알렛, 배트. 근데 이 뜻이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배시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창조의 나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신 그것을 상징한다. 태초에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잠깐 살펴보겠어요. 태초라는 단어가 베레시트라는 단어예요. 자,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 중에서 가운데의 단어가 지금 로시. 근데 이 로시라는 뜻이 머리라는 뜻이에요. 베레시트 가운데에 로시가 있고요. 양쪽에 있는 글씨를 받치면 집이 되어져서 머리는 베레시트 위에 있고 집은 아래로 볼 때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것은 머리신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시고 머리신 하나님이 이 땅에 집을 짓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3장 4절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태초를 지으실 때 그 집이 이 태초 아래에 있는 이 모든 만물이 여호와의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을 지으신 그분이 이 집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머리가 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되냐면 이 집을 다스리시는 분이 되어지신 거예요. 집을 짓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집 가운데 들어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시작이시고 또한 이 모든 만물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세상에 오직 단 한 번 통치자여 단 한 번 임금이 되실 수 있는 주가 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모든 집을 주님이 지금 새롭게 짓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왕이시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라 그랬거든요. 근데 계시록 22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 예수님은 바로 모든 일의 시작이시고 마침이시고 머리가 되셨고 또한 이 집을 지금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와 같이 되신 것입니다. 속죄소에서 여호와가 너희를 만나고 속죄소에서 너희와 말하겠다라고 한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말하겠다 이 말이죠. 근데 두 그룹도 똑같이 금으로 만들어서 속죄소 득 끝에 두고 이 모든 것이 한 덩어리를 연결하도록 했어요. 떨어지지 않게 완전히 속죄소와 그룹은 하나가 되어지도록 했어요. 금으로 그룹들을 만드는데 속죄소와 그룹은 한 덩어리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속죄소가 되셨고 그 십자가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만나는 곳이라고 하면 거기에 두 그룹이 함께 연결되도록 했다라는 의미는 이 천사가 함께 모든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자, 이 천사가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에스겔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돌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돌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 영, 하나님의 영이 움직일 때 여기서 말하는 생물이라는 단어를 쓴 것들은 바로 그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룹을 말해요. 그들도 똑같이 그 영과 함께 움직이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고 그러면 그 영에 의해서 그룹들도 똑같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 하나님의 영도 함께 했고 또 천사도 함께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 그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그룹이 함께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죄서와 그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만나시겠다라는 이야기는 그 속죄서를 떠나서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실 수 없는 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아니고는 우린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부터 11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 그 성령님,
그 하나님의 그룹, 그러한 사람들이 그 그룹이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구원을 얻을 백성들을 돕도록 또한 지어졌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면 우리도 예수님을 살리신 그 영이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누구도 같이 있다. 부활의 영과 그룹도 같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안에 함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보좌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도 나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룹이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가든지 똑같이 일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무엇으로 분별하느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영의 역사들을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많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대로 그룹들도 함께 그 일을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람은 역시 똑같은 일을 하겠죠. 똑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겠죠. 절대로 다른 방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구원이죠. 영혼을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그 살리시는 영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도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되어지고 그렇다면 그들을 통해서 살리는 역사를 이루실 거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무슨 일을 하냐?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는 영, 그들과 함께하는 천사가 절대로 다른 일을 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아니하는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영혼에게 정말 속죄소에서만 만나겠다 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증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쓰임받는 자냐 아닌 자를 분별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큰 키를 줍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먼저 영들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아닌지 분별하라.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리는 일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만나주시는 그 일을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을 누구께로 인도한다는 거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 공의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룹들은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라 그랬어요.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였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이것이 바로 이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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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야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보좌에 앉아서 세세도록 살아계셔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께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 그 하나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우리 주 예수님이죠. 그분을 찬양하는 모습, 그분이 찬양을 받을 수 있는 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 때문입니다. 그 거룩함을 이루신 사건 때문이에요. 이 날개를 덮는 그룹은 그 얼굴을 오직 어디로만 향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대화하시는 바로 그 장소를 향해서 그 얼굴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이 속죄서의 모습이 가르쳐주고 있는 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얼굴을 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교만하다 높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떠한 능력이 있든 어떠한 일을 하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그룹과 우리는 똑같은 자예요. 나중에는 천사도 섬기는 그 보좌에 앉은 자가 되겠지만 피조물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바로 이 그룹들이 얼굴을 가리우고 오직 거룩하라 거룩하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어떤 영광도 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만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을 보면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경배를 하면서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잘한 것으로 상을 받은 면류관이 있지만 그 면류관을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 이 모든 면류관을 이루신 이는 주님뿐이십니다. 어떤 영광도 취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만약에 영광을 취한다면 하늘에서 절대로 우리는 취할 영광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영광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을 내게서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그 모든 일을 하게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 주님만 찬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속죄서는 증거궤 위에 얹어지게 하였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공의가 됐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백보좌 앞에 나가서 자기 행위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에 같이 봉독하겠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말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던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렇지 않은 죽은 자들은 다른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 심판을 자기 행위대로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영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공의로 사는 사람임을 의미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잠깐 말씀을 나눌 게 뭐냐면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혼돈이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육체의 어떤 내가 필요를 만약에 위해서
하면 이게 욕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육체 욕심을 따라 행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면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싶은 거 못 먹게 하고 입고 싶은 거 못 입게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완전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새 사람을 만들어지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임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는 자, 자유를 누리는 자, 주님이 주시는 것을 기뻐 즐거워하면서 누릴 수 있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무엇으로 분별이 되어지냐면 나의 모든 뜻과 생각과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를 잘 보시면 돼요. 욕심이 없는 가운데 주님이 누리게 하시면 누리십시오. 먹게 하시면 먹으면 돼요. 입게 하시면 입으시면 돼요. 쓰게 하시면 쓰시면 돼요. 그런데 많은 부분이 욕심에서 온다라는 거죠.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속죄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피를 속죄소 앞에서 일곱 번 뿌리게 합니다. 자, 우리 레위기 16장 14절에서 1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소 염세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수송아지의 피는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사예요. 염소는 백성을 위한 제사예요. 백성의 속죄와 대제사장의 속죄를 위해서 두 가지 피 뿌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피 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만 피를 흘리신 것이죠. 하지만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도 수송아지로 피를 뿌려야 됐고 또 백성을 위해서 염소를 잡아서 피를 뿌려야 했어요. 이 피 뿌림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처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피가 사함을 얻게 하는데 그 지성소에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이 동쪽은 어느 쪽이에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향해서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죄소 앞에서 속죄소를 향해서는 일곱 번을 뿌려요.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죠. 완전한 자기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신 것이 일곱 번의 피뿌림인 거예요. 완전한 피뿌림, 완전한 죄사함. 짐승의 피는 일곱 번을 뿌려도 완전한 죄사함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매 해마다 가서 피를 뿌려야 됐어요. 그리고 속죄소 앞을 향해서 동쪽을 향해서 피를 뿌리는 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막힌 휘장을 갈라지게 하고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피뿌림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중간에 막힌 그 죄의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이고 그래서 동쪽에 뿌린 피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죄사함을 이루시고 속죄소에서 우리를 늘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가 있는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만 만나신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속죄 제물의 피가 있는 곳에서 만나주세요.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볼 때에 만나주시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7장 8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라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은 어디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십자가에서.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듣고 계십니까?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소리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했느니라. 내가 너를 치료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십자가가 오늘도 그 얘기를 계속 말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주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는 우리들이 정말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가 믿지 않음이 죄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막힌 거예요. 무엇이 막히세요? 죄가 막힌 거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속죄소에서 이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령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건 그것뿐이에요. 다른 거가 없어요. 내가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게 구하라. 주님의 말씀이 전부 뭘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피뿌림은 너에게 영원한 죄사함을 줬으니 너는 이제 영원한 죄사함을 하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속죄소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주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5장 6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어요. 내가 또 보니 보좌 내 생물과 장로를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죄의 값을 요구하는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언약궤 위에 얹혀진 속죄소 두 그룹과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고 그 속죄소와 그 그룹 그 사이에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 주의 영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의 모든 심령 폐부 깊숙한 것까지 모르시는 게 없어요. 일곱 영과 일곱 눈이 온 땅에 보냄을 받은 일곱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지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왜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돈의 미혹을 받아서 육체의 것에 속아서 다 변질되어 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붙잡고 가는 사람, 그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이 성막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너무나 큰 진리는 바로 이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선 아무것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정말 이와 같은 지성소에 들어간 이 언약궤를 우리 심령에 모신 제사장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